필터 우리 판타지가 싫어해서 필터 안 꼈어요. 아, 빨갛다고요? 여기 조명이 빨갈 리가 없는데? 잠깐 특별 출연한데 아니 안 돼? 아 왜? 안 돼. 나눠 먹자. 뭘 나눠 가져? 판타지 나눠 봤자. 안 돼, 싫어. 나만 할 거야. 목소리만 특별 출연할게. 안 돼, 안 돼. 곤란해. 이건 목소리도? 나의 방송이야. 너무하네 진짜. 너 너무 인기 많아서 안 돼. 무슨 소리야? 지금 하나도 없어. 우리 영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 왔어요? 누구야? 아우, 형이에요. 했어? 아, 나 이거 끝나고 해야 돼. 아, 이거 끝나? 아, 나 근데 쌤한테 연락 못 드렸어. 아, 잠들었어. 그럴 수 있지. 아까 방금 숙소에서. 아, 요즘 어제, 아, 근데 휘영 진짜 멋있어. 어제. 어제 우리 무슨 일 있었지? 어제 기억이 거의 없거든. 어제 운동하는 모습을 봤지, 너의. 아, 너무 힘들었어. 얼굴이 그거 알지? 나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 그 뭐지? 내가 조금 이상하지 지금. 맞아. 약간 그 시한폭탄 마냥 너 얼굴이. 아, 어제 진짜 어제 너무 힘들었어. 오늘 잘했어? 아침에? 어. 잘하고 왔지. 되게 빨리 끝났어. 그래? 언제 끝났는데? 한 3시간 걸렸나? 그거밖에 안 했어? 촬영은 한 1시간 했나? 촬영이 진짜 얼마 안 됐어. 촬영을 한. 근데 나 인났을 때 없던데? 인나고 나서 다시 갔다가 들어왔는데 없던데? 형들이? 아, 계속 회사에 있었어, 회사에? 아니지. 촬영하고 숙소로 갔다가 자고 지금 나온 거지. 아니, 나한 5시 40분까지 숙소에 있었는데? 아, 그러고 그때 끝나서 그때 이제 숙소 왔지. 아침에 일찍 나왔잖아. 9시에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12시에 나왔어. 아, 그래? 그럼 가서 하고 1시에, 씻고. 1시에 아, 도착했지. 멀리서 찍었나 보네. 아니, 여기 강남구청 가서 바로 헤매하고 바로 찍고 그러고 5시쯤 끝났지. 촬영은 얼마 안 됐어. 지금 바로 끝났어. 오늘 피곤해 죽을 것 같아. 아, 너좀 잤어? 너 어제 바로 자더만. 너무 이게 안 풀려. 피곤이, 피로가 안 풀려.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아, 나 지금 나좀 하고 있었던 줄 약간 알았어. 그 뇌가 멈춰 있어. 뭔지 알지?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 판타지 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 뭐라 해야 좀 약간 촬영 아, 야, 일부러 괜찮아. 형 쪽으로 해도 돼. 형 관심 있는데. 아 그래도 야너 진짜 오랜만에 브이앱 와서 안에 약간 그렇다. 너 어깨 좀왜 이렇게 넓냐? 뭔 소리야? 다 자켓이지. 그리고 오늘은 좀 더웠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오늘은 조금 후회했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365일 보는 것 같아. 아, 그럼 맨날 입어야지. 근데 바지는 간만에 입었어.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선생님의 영향도 있는 거야? 그건 여기서는 비밀이지. 아, 그 오케이. 우리만의 그게 있어. 룰이 있어. 아, 진짜? 오. 그 뒤에서 보면 아빠와 아들 느낌이야. 뭔지
뭔지 알아? 뭐 사실 뭐 없잖아 있지. 오늘도 40도 가까이 되나? 아 오늘은 아니었어. 오늘 잠깐 비 오고 이래서 잠깐 스팟지 그냥. 근데 어제인가요? 엊그제인가 40도 가까이 있어가지고 너 40도일 때 맞아봤어 햇빛? 아니 거의 없는데? 햇빛을 거의 안 봤지. 40도일 때 나 여기 잠깐 내려서 회사 들어왔거든? 아 그렇게? 어 그렇게 잠깐. 어 아, 그렇게는 다 하지. 맨날 하지. 근데 진짜 좀 아프지 않아? 나 좀 와 좀 아프다 할 정도로. 햇빛이 아니면 더워서? 그러니까 그 뜨거움이. 아, 아 뭔지 약간, 알아 뭔지 알아. 약간 처음 느껴보는 아 이거였어. 뭐, 장난 아니지. 지구가 아픈가 봐. 근데 너 잠깐 뭐 한다고 했지? 아 커피 올 때까지? 어. 보통 뭔 얘기해? 보통? 그냥 댓글에 올라오는 거 읽고 하는데 지금 이 채팅창이 좀 섞인 거 같아요 여러분. 그죠? 왜 섞여? 원래 비너스와 너가 와서 너에게 하는 질문과. 아 원래 비너스는 어떤 질문인데? 그냥 나의 TMI 같은 거 말하지. 이게 TMI. 어 근데 지금 댓글이 커피 오지 마라. 아 안다. 멘트 귀엽. 커피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아 지금. 규나 버블 이름 귀엽게 바꿔달래요. 아 근데 요즘 사랑에 뭐 그런 게 있나요? 철학이 또? 아 근데 내가 어제 그걸 살짝 후회했어. 왜 그랬어? 아니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았어. 근데 뭔가 뭘 후회한 거지? 야 너 여기 좀 갈라졌다. 아니 그 얘기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저녁에 팬사인을 했잖아. 그 질문을 막 하는데 뭔가 좀 약간 조금 아 하지 말걸 그랬나? 왜?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난 또 다른 재밌는 거를 팬사 하면은 막 갖고 오잖아 팬분들이. 또 다른 재밌는 걸 하고 싶었는데 그것만 얘기하면은 나는 재미가 없잖아. 어 근데 그럴 수 있지. 그래 나는 더 재밌는 걸 하길 원했다고. 너무 이기적인가? 근데 뭐 근데 단순히 재미가 없어서야? 아 재밌는 게 좋잖아. 근데 뭔가 나는 그런 철학이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 근데 그렇게 진지하게 여쭤본 게 아니야. 그러니까 팬분들이 그 팬사에 와서 결국엔 다시 그 질문을 할 때 진지하게 물어본 게 아니야. 놀리려고 물어보는 거라서 더 재밌는 거를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멋있어. 아 결론은 멋있다.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나 왜 웃지? 뭐가 멋있어? 아니 너의 그런 말솜씨와 이런 아. 멘트가 멋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너가 멋있다고. 아 진짜?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너는 하잖아. 근데 그런 거를 부끄러움 없이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서스름 없이 하는 너의 그런 가치관, 이 세계관, 이 안 되겠다. 자아가 멋있는 거야. 오늘 한잔 해야겠다. 근데 궁금한 게 운동하고 술 마시면 도대체 뭐야? 마시려고 하는 거야. 아 술 마시려고 술 마시기 위해. 그럼. 아 이거 멋있다. 아 근데 그냥 변명이지.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왜 힘들어? 아니 그 나라에서 먹으라고 만들어 준 건데 그걸 안 먹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건데 안 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 아 너 말이 맞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운동하면 근손실이 오잖아 술을 먹으면. 왜냐면 너처럼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아 그런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냐면 너가 진짜 열심히 하잖아 운동을. 근데 그게 아깝지 네. 않냐 이런 말이지. 왜냐면 아. 술과 운동은 선택이잖아. 그지 그지. 근데 뭔가 맨날 먹는 건 아니니까. 맨날 먹던데. 그래? 그럼 거의, 내가 문제가 좀 있네. 거의 그러니까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아. 매일 같이 한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먹지 않아? 그렇게는 안 먹어. 한 어. 일주일에 한 번? 아 그래. 아, 너가 그냥 취해 있는 느낌인가? 아 근데 그런 나의 모습 임팩트가 좀 세긴 해. 나도 내 모습에 감당이 안 돼. 취하면. 어 나 근데 진짜 무서웠어 형아. 아 어제? 아 어제도 그렇고 어. 저번에 와서 찬이한테 한잔하자 했을 때 아 나 그... 진짜 좀 무서웠어. 고쳐야 돼. 아 근데 좋아 그것도 너잖아.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아 그니까 너무 많이 마시지 마. 아 근데 여러분 진짜 변명이 아니라 또 찬이가 광고 모델이 됐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계속 해줘야 돼요. 아니던데 팀으로서 약간 그걸 해줘야 된다고요. 진로를 마신다고? 진로도 마셨어 그때. 어, 그때 그래. 나 봤잖아 병째로 마신 거. 아 그래? 어. 약간 집에 약간 위스키가 좀. 아 근데 그거 다 먹었더라? 다 먹었더라면은 그러니까 내가 마신 거 아니야? 그때 인성이 형 생일 지나고 나서 다음날 있나 봤는데 다 먹었더라? 뭐 누가 먹은 건데? 뭐 인성이 형이 먹었지 않았을까? 어 그래? 어 누구시죠? 팀장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나 커피 왔대. 이렇게 간다고? 네. 아 가보겠습니다. 어 안녕. 너무 미워하진 마세요. 아유 너를 누가 미워하겠니 영균아. 미워할 수도 있지. 이따 봐. 어 이거 하고 갈게. 저는 잘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어, 16분 동안 폭풍이 몰아쳤네요. 오늘 무지개가 떴나요? 어, 몰랐어요. 오늘 뭐 촬영했어야 돼서 그거 하고 사실 제가 어제 일요일이었죠 인기가요 무대 때 했던 목걸이가 저랑 안 맞았나 봐요. 그 이 목 뒤에랑 어 여기 옆에랑 이상한 아 오늘 피부과 가서 얘기 들었는데 그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올라왔대요. 그래서 오늘 피부과 갔다가 약 처방 받고 숙소를 가서 숙소 가는 길에 닭가슴살 300g 사서 200g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100g이랑 계란말이 여기 근처에 반찬가게 있어서 반찬가게에서 계란말이랑 오징어 젓갈 사서 닭가슴살이랑 햇반 밥이랑 먹었어요. 근데 약간 쇠독 같은 거 올랐나 봐요. 그래서 그걸 숙소 가서 밥 먹었더니 어우 갑자기 졸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잤어요. 네, 지금 TMI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9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왔어요.
살 그만 빼라고요? 살은 빼지 않는데. 어 맞아, 접촉성 피부염. 오 맞아, 그거 오 맞아. 어우 리셋됐어요. 지금 기억의 마지막이 어디냐면 네 어제 제가 어떤 챌린지 했던 게 마지막이네요. 기억이 아니구나. 그러고 위에 뵀구나. 아 맞아 맞아 맞아. 오 기억이 뒤죽박죽이에요. 어 팔에 또 올라오나? 조명 근데 여기 불 다 켠 거거든요? 조명이 오늘은 여러분 좀만 빨간 영빈이 봐주세요. 울고 싶어질 때면 미소 짓게 만드는 마법. 혹시 여러분 아까 술 얘기해서 미성년자분들 계시는데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모든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저 어제 이제 밤낮을 바꿔야 돼서 진짜 오랜만에 딱 맥주 한 캔 먹었거든요. 자려고. 밤에는 잠이 안 오니까. 와 근데 확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술을 잘 안 좋아해요. 이 취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몸을 못 가누는 그게 싫어서 잘 안 먹는데 어제 숙소에서 맥주 한 캔 먹는데 약간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별론데 여러분 만약에 저처럼 별로 안 좋아하거나 술의 맛을 잘 모른다 한다면 인생을 되게 열심히 살고 평소 자지 않던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그 취한 느낌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거든요. 진짜 알코올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핑핑 돌죠? 지금 약간 그 느낌이에요. 머리가 돌아요. 근데 저는 또 먹으면 되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이 먹죠. 아, 중요한 건 약을 못 먹었어요, 오늘. 네, 일단 정신을 좀 차리고 다시 V앱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깰 때까지 우리 조금만 기다려줘요. 이 잠이 깰 때까지. 제가 9시에 오려고 했는데 잠을 좀 깨고 하고 싶었는데 못 깨서 30분 더 자가지고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좀만 기다려줘요. 오늘 1시간 지나도 여러분 좀만 기다려줘요. 11시 넘어도 방송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비너스 진행이 조금만 있다가
잠시만요. 어, 저도 커피 한 잔만 시켜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 뺏어서 진짜 미안해요. 진짜 이런 모습 보이기 싫은데 커피 한 잔만 시킬게요. 11시 넘어서 주무시거나 뭐 하실 일 있으신 분들은 네. 가셔도 좋진 않지만 네 가셔야 되면 가셔야죠. 오늘 방송 태도 너무 진짜 죄송합니다. 어우 생각지도 못하게 자버려서 이런 모습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좀 큰 거 없나? 잠시만요.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이 진짜 넓은 분들이에요. 진짜로 어떻게 이걸 이해해 주지? 최소 구매 금액이 9,000원인데 아메리카노가 3,500원이네? 10,000원 이상 배달이 된다고 여기는 또? 와 큰일 났다. 자도 된다고요? 아니요 지금 막 졸리거나 피곤한 건 아닌데 깼어요. 그 잠이 깼는데 졸리진 않아요. 간식도 시키자고요? 안 되는데. 디저트? 디저트? 아, 근데 웬만하면 방송하면서 잘 안 먹으려고요. 먹는 모습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서. 그런 분들 있어요. 먹을 때 이렇게 오물오물오물 잘 예쁘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입이 좀 작아서 그런지 약간 좀 입이 좀 크게 움직여서 잘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방법을 좀만 찾아볼게요. 생각해보니까 세상 그 어디 커피보다 맛있는 FNC 커피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혼자 두고 또 가면 여러분 또 벽 보고 있어야 되니까 굳이 배달을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바로 만들어 먹는 빠르죠. 한 10분 걸렸나?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낀. 이래서 회사에 커피를 두셨나 봐요. 시간과 돈을 아끼라고. 짱 빠르게 커피가 나왔어요. 아, 좋다. 아, 왜냐하면 여기 회사 여기 안에 물건들이 좀 있어서 실명이 공개될 수도 있어서 일부러 각도를 좀 내렸어요. 방금 그 댓글을 봐버렸어요. 우리 판타지의 어머니께서 제가 21살 같다고 하셨대요. 제가 나이는 진짜 신경 안 쓰는데 이런 칭찬은 또 기분 좋네요. 네. 젊게 보이는 게 그렇게 좋은 건가 싶은데 또 젊다는 소리 들으니 또 기분은 좋네요. 아, 맞아요. 바뀌어진 안무 바꾸기 전 안무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건데 좀만 더 들어오시면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아, 입꼬리 올라갔어요? 중학교 2학년 같다고요? 너무 같다. 차라리 중학교 2학년보다 저는 그게 좋아요. 23년생. 화과는 아예 그냥 오지도 않은 23년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중학교 2학년 분들이 몇 년생이시죠? 네, 23년생이면 아직 아빠 쪽에 있을 때죠. 이거 옛날에 재윤이랑 했던 말인데, 네, 아직 네 그런 느낌이죠. 아, 23년생은 또 아니에요. 아, 지금 중학교 2학년이 07년생이시라고. 그러면 네, 07년생. 07에 제가 아마 고등학교를 입학했을 나이인가? 아, 09구나. 1923년생 나가주세요. 1923년생이라뇨. 에?
근데 솔직히 1923년생이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어요. 그렇게 오랜 과거를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100년 살고 막 500년 살고 했던 그런 드라마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면 어떤 기분일까 싶기도 해요. 오래 살고 싶진 않은데 그냥 그런 기분을 한번 맛보고 싶긴 해요. 이런 현대문물도 좀 계속 발전되는 걸 봐오면서 20년생이세요? 도깨비는 안 봤어요. 그 별에서 온 그대
사실 그 뒤에 뚝뚝뚝은 기억이 안 나요. 각도가 웃겼어요. 아, 앵글 이상했어요. 오케이. 앵글을 잘 찾아볼게요. 어디 앵글이 이쁠까? 그럼 이걸 좀 높여야 되나? 앵글을 이렇게 높이면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어, 이게 좀 더 낫다, 그죠? 어, 주! 하이! 영빈! 이게 괜찮나? 아, 우리 그거 하고 있었어. 나 전의 안무. 전의 안무? 아, 그 원곡? 원안무? 어, 이게 더 괜찮죠, 여러분? 주호랑 같이 해볼까요? 뭔데? 아,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잠깐만. 처음에 이거.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승,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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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차, 궁, 딴딴따, 딴딴따, 따, 티알드라파, 나, 둥, 따,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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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딴딴따 딴딴따 티어드라 그건 뭐지? 뚝뚝뚝 착착 그 다음 뭔데? 아 여기 뚝뚝뚝은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주호랑 같이 해볼게요. 나 뒤에서 할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호예요. 어 주호 오자마자 몸도 안 풀고 바로 아 그것도 괜찮죠? 어우 주호 안녕하세요. 영빈. 오. 잘 있었어? 아 우리 아까 봤잖아. 어 맞아 아까 봤지 낮에. 그니까. 어 잘생겼다. 어 그래? 영빈 너 잘생겼어 지금. 아유 고마워. 안돼 주호가 지금 너무 갑자기 와서 갑자기 해가지고. 나 안무 연습하러 왔어. 무슨 안무? 아. 아,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근데 나 비너스 한다는 걸 까먹고 있었네. 아, 어쩐지. 오늘 월요일이에요? 아,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저희 이제 마지막 방송 때 내가 그 얘기했잖아. 형이 갑자기 형이 이제 동무하고 있을 때 나 앉아 있다가 내 파트 직전이잖아, 형이. 그래서 형이 갑자기 그 우리 뮤비 안무하고 있길래 내가 그 녹화를 여러 번 뜨니까 한 번에 녹화를 끝내고 형한테 와서 형! 동무 바꿨어 내가 이랬지. 근데 나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아 그래? 왜냐면 우린 이걸로 솔직히 말하면 이것 왜냐면 저희가 안무 하나 배우는 것도 따지고 보면 준비를 하는 거지만 따지고 보면 고생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 그치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우리가 날밤새서 어쨌든 없는 시간 쪼개서 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못 보여준 게 아쉬웠는데 형이 그걸 보여준 게 너무 좋더라고. 진짜 딱 마지막에 마지막 방송에서만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마지막 방송에서 이 손아트를 처음으로 했어. 아 맞아 이거 깼죠 이렇게. 이렇게 봤어요. 깬 건 아니고 그 뭐지? 왜 하트를 깨? 아 이거 뭐지? 하트가 갈라진? 아 안 갈라졌어. 그냥 하트 했다가 댄서분들 반토막 난? 돌리려고 이렇게 돌린 거지. 여러분 하트 깬 거 아니라 하트를 하고 댄서분들 돌리려고 이렇게 한 건데 반토막 아닌가요? 판단하세요. 깬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냥
댄서분들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근데 네. 이번에 주호의 그 머리 묶고 한 거나 아 근데 요즘 진짜 리즈예요. 진짜 잘생겼어요. 아니에요. 아 진짜로. 저 근데 내일 머리 잘라요 많이. 왜? 아 그것 때문에? 네. 아 다 아세요 드라마 때문에 하시는 거. 아 근데 잘라도 멋있을 것 같아. 너가 더 멋있어. 아니야 진짜로. 아 근데 어쨌든 저희 이번 앨범 활동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이 마트 형님께서 진짜 많이 고생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알고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는 이만 저또 리슨 있어갖고요. 가 간다. 내일 봐. 오케이. 아, 내일 못 보는구나. 아 내일 형 나랑 보내. 아. 어 내일 우리 가야지. 어 맞아. 내일 봐. 오케이. 어우 갑자기 주호 와서 갑자기 주호한테 시켰지만 그래도 잘하네요. 역시 주호도 원래 댄스맨이거든요. 내일 어? 공지 안 올라갔나요? 내일 주호랑 스케줄이 있어서 둘이 네 맞아요 뮤비에 나온 안무입니다. 커피 다 마셨어요. 짠. 와 32,000분 감사합니다. 어 진짜 많이 봐주시네요. 맞아요 내일 라디오 갑니다. 어흥 이제 가서 자라고요? 오늘 저는 회사에 좀 오래 있다 가려고요. 오늘 할 것도 좀 있고 운동도 해야 되고. 아 맞아요 나중에 라디오 DJ 꼭 해보고 싶어요. 라디오 DJ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가고 싶지가 않네요. 안무는 언제 바뀌었냐면 킹덤 끝나고 바뀌었어요. 킹덤 끝나고 바로 바꿨죠. 와 덥다. 그 추움 잠깐 췄다고 어우 땀나네요. 아, 밑에 만약에 헬스장에 저밖에 없으면 계속 이어서 방송하고 싶은데 아마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양해를 못 구한 상태라 죄송합니다. 어, 컨디션은 아까 돌아왔고요. 더우면 자라고요? 기승전 잠이네요.
와우. 이제 들어오신 분은 조명이 왜 이렇게 빨갛냐고 물어보시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조명 다 킨 거긴 한데 조명이 좀 빨갛네요. 오늘 약간 뜨거웠나 봐요, 방송이. 기사 올라왔어요? 아, 또 이런 거 또, 아, 진짜 괜찮은데. 이런 것도 올려주시고. 아. 아, 부끄럽습니다. 크, 진짜. 근데 궁금한 게 혹시 기자분도 판타지신가요? 되게 설렐 것 같은데. 기자분이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저희 SF9을. 뭔가 굉장히 많은 아이돌 분들과 굉장히 많은 그런 걸 보셨을 텐데 또 SF9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뭔가요? 아, 진짜. 아, 그거 아니면 어떡하지? 보시면서, 아, 영빈아, 그건 아닌데. 약간 이러면 어떡하시지? 그럼 어떡하시지? 판타지 아니면 어떡하지? 뭔가 제가 김칫국 마신 거면 어떡하죠? 판타지, 그러니까 기자님이 판타지인 줄 알고 막 열심히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그렇게 멋있죠? 뭐가 그렇게 좋은 거죠? 어떤 매력에 또 SF9에 빠지게 되신 거죠?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기자님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 영빈아, 내가 10시에 일을 시작하는데 그때 방송하는 게 너야. 근데 일을 하다 보니 너의 방송이 보이더라. 그래서 들어가서 기사를 그냥 몇 줄 쓴 거야. 오해하지 마. 라고 하시면 아, 되게 민망한데? 아, 판타지가 아니면 판타지로 만들면 되죠. 우리 기자님도. 네. 우리는 모두 판타지로. 아, 근데 뭔가 이렇게 자꾸 기자님 얘기하니까 기자님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기자님 약간 입꼬리 귀에 걸리신 것 같은데? 약간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기자님? 아닌가요? 아, 오해하지 말래요?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 대답해드리고 갈게요. 제가 윙크를 되게 못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진 않아요. 사진 찍을 때도 윙크를 하고 찍는 사진들이 좀 있잖아요. 이쪽 눈을 이렇게 감거든요. 윙크가 돼요.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윙크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윙크가 안 되는 그 기분을. 왜냐하면 제가 반대쪽은 안 되거든요. 반대쪽은 이쪽 눈도 같이 감겨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을 때 윙크할 때 이쪽 눈으로는 안 감아요. 이쪽 눈만 감아요. 그죠? 근데 이쪽을 감으려 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니까. 어, 영빈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윙크하는 방법은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데뷔 초에는 진짜 윙크 못했거든요. 양쪽 다 못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이쪽은 진짜 잘 돼요. 이걸 핑계로 윙크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갈게요 여러분 이제. 어우 처음이네요. 비누 싸면서 영빈 씨 챙긴 거 진짜 오랜만이네. 그때 10시 반부터 방송할 때 말고는. 갈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노래 오늘 진짜 많은 댓글에 답을 드리고 싶었는데 질문에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했습니다.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 뭐 비너스는 매주 월요일마다 쭉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와서 질문 해주세요. 애교 알려달라고요? 애교는 진짜 못하는데 보통 이렇게 양손을 볼에 이렇게 갖다 대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몸을 이렇게 꼬면 예, 네, 아무튼 아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몸을 약간 이렇게 꼬면 좀 이렇게 귀엽더라고요. 아닌가요? 아, 카드 아니에요. 방어하는 거 아닙니다. 약간 카드 같긴 하다. 갈게요, 여러분. 이제 운동하러 가야 돼요. 오늘 할 게 많아서. 운동도 하고 해야 될 게 많아요. 아, 제가 고맙죠. 자, 가고 싶은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네요. 하, 갈게요 여러분. 지금 제 마음이에요. 진짜 갈게요 여러분. 힘드네요 이거 맨날 끄기가.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 갈게요. 갑니다.